더 많은 팬분들이 모여주셔서 그 자리가 좀 부족한데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확실히 부산이 또 일본이랑 또 가까운 도시가 생겼지 그 일본 팬분들이 좀 많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도 한 분 한 분 많이 오신 만큼 정성스럽게 사인 할 것 같으니까 아무 사고 없이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왕 그냥 오신 김에 마음껏 오신 분들은 여기 광해 지역장 좀 즐기고 돌아가시고 오늘 회수에 가서 회도 좀 먹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에 다니지 말고요. 초반에 멈잡다 이루시기 바라고요. 2018년에는 제가 가수로서, 무용기자로서 활동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일단 2018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 일본을 일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곡 만드는 거에 취미가 푹 빠져서 네, 그래서 이번 앨범 한 곡 완성한 게 네, 쭉쭉 공부를 노력하려고 열심히 곡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항상 불러드릴게요. 이게 처음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부산에는 유명한 맛집 그리고 이쁜 바닷가가 있으니까 추천해 주세요. 왔어요. 네. 추천해 주세요. 왔어요. 오빠 추천해. 맛집이요? 추천. 어디에 갔어요? 그 여기. 네 여기 횟집 가세요 횟집. 네 일본 분들은 또. 한국에는 초장이라는 거에 찍어 먹는 거니까 네, 그래서 초장 맛도 좀 보시고요. 사주세요. 아 사주 돈이 없어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네, 뭐 알아서 아 네, 그룹 모여서 굿바이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조금 더 바쁘고 조용한 하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해! 알겠습니다. 네? 세상에! 보트요? 잘 안 나와요. 어차피 뒤에 계시는 분들.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왔어요! 그러면 오늘 사진은 이렇게 분단별로 찍죠. 네. 아저씨 그렇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늦게 왔으니까. 대신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저 현실적인 남자라 해가지고. 그럼 이쪽부터 이제 사진 3장 찍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